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편지를 쓰는 대신 음성이나 영상통화를 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있죠. 하지만 우표를 모으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그들이 사는 세상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청주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누굴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우표만 수십 년째 모으고 계신 분을 만나러 왔는데. 네네. 맞으세요? 네, 제가 30년 동안 우표를 모은 청주 김봉호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가 제가 우표를 넣어놓는 방입니다. 우표를 넣어놓는 방이라고요? 네, 우표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아, 우표는 저희가 이제 책을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놓은 거고 이게 전 완성본이고요. 30년간 모은 우표와 관련 자료가 담긴 파일이 이만큼! 이렇게 만든 파일이 쌓이고 또 쌓여있는데요. 여기 책자 하나에 우표는 몇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우표 장수로는 뭐 한 50장 정도? 그럼 이 책이 다 몇 개예요? 한 50개 있습니다. 50개 곱하기 50?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우표 수집을 했는데요. 80년에 수해가 나면서 그 모았던 우표를 다 떠나보냈습니다. 상실감이 말도 못해가지고 그 우표 수집 자체를 그만뒀을 정도였으니까 매우 큰 상실감이었죠. 김봉호 연구사는 음성 매개 고등학교에서 첫 근무를 시작으로 교직 생활 28년 차를 맞았는데요. 지금은 다문화와 탈북 학생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죠. 졸업생 중에 우체국 그 직원에 뽑혀가지고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연락을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우표를 그 뭐라 그럴까 기다리면서 막 텐트 치고 밤새 기다리면서 사지 않아도 미리 예납금을 내면 안전하게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 거니까 9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우표 수집을 이어오게 된 김봉호 연구사. 그렇게 모은 각종 자료가 방 하나를 가득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우표 수집은 운명과도 같았던 거 아닐까요? 기억나거나 혹시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 우표 있나요? 어쨌든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그 좀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어렵게 모았던 그 우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시리즈 우표인데요. 1997년 12월 9일 발행된 세계유산 등록 특별 제1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념우표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세계유산을 우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유산을 가르쳐줄 때 그냥 가르쳐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우표와 함께 곁들여서 가르쳐주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 빨리 또 이해를 시킬 수 있고 또 직접 현장에 가보라고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교육 보조 자료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밌게 우표 수집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제가 이렇게 우표를 이렇게 추럭에다 붙였는데 이게 우표예요. 이 두 가지 봉투를 보시면 하나는 하얀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소인을 찍은 거고요. 요거는 우표와 같은 그림이 있는 봉투에 소인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백봉이라고 하고 요거는 까세봉투라고 합니다. 요 두 개를 우표가 발행되는 첫날에 도장을 찍으면 초일봉투가 되는 겁니다. 초일봉투. 백봉과 까세, 새로운 정보도 알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표하고 그림이 똑같은 엽서가 있습니다. 이 엽서에 우표를 붙여서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이 카드는 맥시멈 카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표 수집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고민이셨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하셔야겠죠? 우표도 종류가 있나요? 크게는 일반 우표하고 기념 우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표는 보통 우리가 편지 보낼 때 쓸 수 있는 그런 우표라고 한다면 기념 우표는 어떤 특정 그 이벤트를 위해서 나오는 우표이기 때문에 우리 수집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우표가 되는 거죠.
대충 꺼내놓은 자료만 해도 이만큼, 보고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우표. 해도 해도 끝없는 정리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 우표를 혼자 모으시는 게 아니시다면서요? 네, 보통 그 우표 취미 동호회가 있는데요. 저는 청주 우표에 가입되어 있고 전국적인 모임인 우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우표 전시회를 이곳 청주에서 개최하기로 했어요.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김봉호 씨와 함께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으로 가보는데요. 이곳에서는 우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청주 우체국의 공동 개최로 전시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번 우표를 사랑하는 사람들 전시회는 그런 전통과는 좀 거리가 먼 자유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깬 고정관념을 깬 그런 전시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표 수집이 취미인 회원 7천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전시회는 사전 심사를 거친 작품 수십 가지가 전시돼 있었는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우표, 초일봉투, 기념엽서, 각양각색 특별한 주제를 갖고 있는 우표들이 이렇게나 많이 전시돼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가장 좀 특별한 우표가 좀 있을까요? 저쪽에 보시면 저기는 굉장히 보안을 요하는 우표로 지금 되어 있어요. 출품해 주신 분이 이 희소성과 가치를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딱 보안 장치를 다 해가지고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예요? 몇천에서 몇억까지는 갈 거려? 예, 저건 제목이 조선우표첩이라는 건데 옛날에 우리 대한제국,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생기기 전에는 조선이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최초 우표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현지만 12년 전에 유럽 경매에서 우리나라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으신 분께서 이 우표첩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아시고 저한테 무상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즉 저 편지와 우표첩은 같이 있어야 된다. 전시와 더불어 김봉호 우표 수집가의 특강도 있었는데요. 편지가 낯선 요즘 세대에게는 우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아이가 오면서 엄마 우표는 왜 만들어졌어?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우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표는 그 배달하는 배달료 같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또 다른 더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오면서 우표에 대한 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궁금증이 좀 풀렸어요? 네. 우표를 직접 붙여보고 소인도 찍어보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도 찾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아, 그게 우표의 매력?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화를 합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우리 회원들하고 또 우사사 그 회원들하고 같이 함께 열어보고 싶은 게 소망입니다. 과거의 우표가 소식을 전하는 연결체계였다면 오늘날의 우표는 국가의 상징물, 문화의 척도, 종합예술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작고 네모난 우표 한 장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동계 스포츠까지 섭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스포츠 김원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더운 여름 날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이 시원한 아이싱을 쫙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아, 여러분 무더위가 저기 날아갔네요. 오늘 울산에서도 이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걸 꺼리 가시죠.
빙판을 시원하게 가르는 이 스피드. 툭툭 어깨 치면서 우회를 가지는 스포츠. 평소엔 영락없는 장난꾸러기들이지만 퍽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 하키 소년소녀들을 소개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를 피해 찾아간 곳은 시원한 빙상장. 제 인생의 로망이었어요. 이 아이스 링크장 한번 밟는 거. 오, 세상에 밟으면 되는 거 맞아요? 어? 다리가 찢어질 것 같아요. 저 할 수 있어요. 저 마이크를 일단 빼야겠다. 마이크는 오늘 안 되겠다. 마이크. 발을 들어서 보면 되고. 아니 끌고 있어.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온 것 같아요.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 저희가 보러 와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처음 보시죠? 아,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좀 심하네. 아니, 오늘 이 종목 뭐예요? 아, 이 종목은 아이스 하키라고 합니다. 네. 이거 퍽이라는 공을 가지고 그 골대에다가 넣으면 득점을 하는 그 경기로 해서 만드신 하키라고 합니다. 오늘 동계 부분도 좀 참여를 하고 싶거든요. 예. 웬만한 스포는 다 해봤는데 동계 종목은 약해요. 아, 오늘 예. 한번 제대로 배워봤대요. 아, 예. 겨우 중심을 잡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보지만 생각보다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어렵다. 그치, 멋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가능성 있나요?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예, 넘어지는 거는 스케이트장이기 때문에 다 당연히 넘어집니다. 예,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예. 가봅시다. 좀 나와봐요. 나 열심히 할 거니까. 자, 원으로. 이모, 힘내세요! 이모가 배워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 서 있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얼음 위에 설 수 있었던 거랑 그거 이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이에요. 얘들아 아이스하키 하러 빙상장으로 와! 몸풀기는 끝났다. 본격적으로 게임 스타트! 어떻게든 한 골을 넣어보려고 정신없이 뛰는 친구들. 부딪히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하키는 어떻게 알고 시키신 거예요? 아, 저희 애가 원래 스케이트 이제 여기서 배웠었는데 그거 알고 지인이 소개해줘가지고 네. 했을 때 뭐가 제일 좋았어요? 우선은 애들이 이제 장비를 다 차고 하는 거니까 뭐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래도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 안에 들어가서 되게 자유로운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집에서도 뭐 달라진 게 있었어요? 집에서 그냥 하키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하키에 가기 위해서 뭐 할 일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죠. 남자친구들 사이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플레이를 하는 이 친구. 퍽 따르는 모습이 퍽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렇게 장비를 다 착용하고 하면서 뭐 많이 넘어지고 뒹굴고 친구들하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요 링크장 안에 있는 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뭐 밝고 재밌어하는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가 너무 시원해서 좋아요. 아 여름에 다른 데 안 가시고 여기서 피서 그렇죠. 네. 제일 좋습니다. 아이스 하키잖아요. 네. 하키로 이행시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문을 띄워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생각할 시간 3초. 하나 둘 셋. 자 하! 하키는? 키! 키가 큰다? 무조건 키가 큰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정도 운동량이면 키도 쓱쓱. 팀 스포츠를 하면서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도 쓱쓱. 잘 자랄 것 같네요. 어떻게 해서 아이스 하키 티처리 됐어요? 나 어떻게 했어요? 예, 예. 나 옛날에 캐나다 선수요. 아 아이스 하키 선수? 네. 플레이어? 네. 2008년부터 10월쯤
그다음 2010년에 애들팀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들 애들 하키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애들팀 시작했어. 너무 비싸다. 그래도 그냥 사람 할 수 없다. 캐나다 아버님들 코치 해요. 그다음 전체 할 수 있어요. 돈 그만큼 돈 많이 필요 없어요. 한국에 부자만 하키 부자 스포츠. 그래서 우리 팀 코치님 그냥 봉사해요. 우리 다 아버님. 그래서 뭐 회비 너무 작아. 3분의 1. 맞아요? 3분의 1 회비. 그래서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부자 스포츠라는 편견은 노노. 누구나 부담 없이 하키를 배웠으면 하는 어른들의 순수한 진심 덕분에 아이들은 빙판 위에서 짜릿한 이 순간을 충분히 만끽하는데요. 하키는 힘들진 않아요? 조금 힘들 때도 있는데 친구들이랑 하니까 재밌어서 좋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고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스케이팅하는 건 재밌는데 아이스하키 할 때 넘어질 때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혹시 남자친구들이랑 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잘 어울려서 같이 다 하니까. 아이스하키! 여름이니까 아이스하키! 다가오는 여름방학 체력도 기르고 친구들과의 추억도 쌓을 수 있는 동계 스포츠의 진수 하키! 하키의 세계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무더위를 식혀주는 반가운 여름비가 내린 날 제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도전을 하고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요. 강원도에서 있었던 그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또 좋은 성적까지 남기신 분이라고 하는데 일단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이 은행나무길 따라서 어떤 분이시지? 끊임없이 역기를 들며 훈련에 집중하는 한 베테랑 역도 선수가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들어올리는 노익장 선수의 빛나는 용기와 열정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맞으시죠? 예, 예. 아, 찾았다. 갑시다, 우리. 어딜요? 만나자마자요? 운동하는 데로 갑시다. 운동이요? 네. 좀도 안 좋아하는데. 비가 오면 운동은 쉬어도 좋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오늘의 주인공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는 이곳은 영월 치매안심센터 체력단련실. 국가대표 저리 가라. 아니 이분들 보디빌더 준비하시나요? 피트니스 스타 여기 다 모인 거 맞죠? 모두 체력단련에 열심인 가운데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의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양쪽에 플레이트 더해가며 바벨을 들어 올리는 모습. 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느껴진다, 느껴져. 와, 저는 선생님 운동하시는 모습 보고 진짜 놀랐어요. 아니, 젊은 저보다 힘도 더 좋으시고 체력도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뭐, 운동은 뭐 우리 기본적으로 운동은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이 생활하는데도 자신감이 있고 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무슨 선수라고 들었는데 무슨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장애인 역도라고 그래가지고 그 16회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천년 선수예요. 역도 선수신 거예요? 네, 예. 그냥 역도 선수 아니고 출전한 대회마다 빛나는 메달을 목에 걸었던 메달리스트. 자,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금메달 주인공의 기술과 훈련 노하우 좀 엿볼까요? 그러면 이 역도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중학교 다닐 때는 야구 선수, 고등학교 때는 이제 유도 선수, 뭐 이제 운동을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89년도 그 다치면서 이제 장애 상금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장애인 역도대회
일에 대해서부터 지금까지 16개 대회까지 금메달도 진짜 많이 따고 우수한 성적을 지금까지 내왔어요. 강원도에서 최고령 역도 선수 그리고 또 금메달리스트인 선수신데 선생님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영광인데 제가 평소에 운동을 진짜 못하고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 역도 배워볼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러시죠 뭐.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누구든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기초 체력만 믿고 도전! 선생님은 그래서 대회에서 몇 킬로그램을 드신 거예요? 86킬로그램. 그러면 지금 이 봉은 몇 킬로예요? 20킬로입니다. 20킬로. 저는 그럼 이거는 금방 할 수 있겠죠, 20킬로. 과연 금방 할 수 있을지 보자고요. 원래 이럴 때 기합을 외치던데 아자 아자! 이거는 금방 할 수 있겠죠, 20킬로. 자, 올려볼게요. 자.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 거짓말 아니야. 스타트. 와! 와! 선생님 잠깐만. 이거 20kg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리프트님은 운동을 하세요. 리프트님 아침에 해주세요. 네, 저는 방송만 하기로 하고. 자, 운동 열심히 마치고 간 곳은 영월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소개해 줄 분이 있다고 해서 찾은 곳이거든요. 누구일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바로 김동호 선수를 누구보다 존경하는 후배님. 서로를 의지하고 응원하는 선후배의 끈끈한 우정이 소문날 정도래요. 이번에 이제 대회에서 금메달 따신 걸 직접 신문사에 제보를 해주셨다고요? 그 일반인도 아니고 뭐 장애를 두 가지나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항암 판정을 받으셔서 지금 항암 치료 중에 계시거든요. 이제 주변에서는 다 이제 만류를 하고 치료에 전념하라고 얘기들 하고 했지만 본인은 이제 자신의 명예보다도 영월군 그다음에 영월군 장애인 체육회 모든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죠.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다른데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신 게 이제 그 전에 외지인들이 와서 여름에 이제 강가에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새벽 4시에 강 가운데 고립되는 일이 있었어요. 민간인 신분으로 그 절벽을 타고 내려가서 그분들을 3명씩이나 구해가지고 뭐 강원도 용감한 시민 표창도 받고 뭐 그런 일이 아주 다수 있습니다. 많이. 안녕하세요. 저는 동방아트로군단장 김동호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이해하고 채워가며 재능을 나누는 영월 동강합창단. 김동호 선수는 합창단에서 11년 동안 단장으로 활동해 오셨는데요.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에서 국무총리상에 빛나는 성적을 거뒀는데 장애를 딛고 이웃과 소통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열정 때문이었죠. 또 쉬지 않고 운동하며 해마다 대회에 출전해 빛나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던 선수. 뭐 봉사활동,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애인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발굴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은 장애도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각이라든가 지체. 그런데도 요즘은 또 암으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어쨌든 뭐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자기 몸이 부서지더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와 항암 치료라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극복하려는 용기와 열정으로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 글을 보며 에너지를 얻고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영월 군을 위해서도, 영월 장애인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도 건강을 좀 되찾기를 간절히 모두 다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아마 형님이 지금까지 한 그런 자신감이라든가 활동하는 그 역할을 봤을 때는 충분히 암도 이겨내실 거예요. 형님, 하여튼 파이팅 해가지고 잘 극복하고 우리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많은 활동합시다. 동호님 파이팅! 김동호 선수와 함께했던 하루. 촬영이 끝나고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는데요. 이제 선생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또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 더 도울 수 있는 또 기회들이 있으니까. 네. 저 잠시만.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건강 찾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굳건한 의지와 열정으로 앞으로 몇 번이고 더 희망을 들어올릴 김동호 선수. 당신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여행을 위한 안내서. 속속들이 알고 떠나는 여행 길잡이. 속 깊은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의 속깊은 여행지는 포항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역의 대표 관광지죠. 구룡포로 떠나봅니다. 자, 속깊은 여행 오늘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속깊은 여행지 어디죠? 포항에 있는 구룡포입니다. 야, 사실 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1번지가 이곳 구룡포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포항이라고 하면 동해 바다, 바다를 빼놓을 수 없는데 특히 이제 호미반도 안에 있는 구룡포는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도 역사면 역사, 문화면 문화, 그리고 관광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오셨던 구룡포는 구룡포를 다 보신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속깊은 여행에서 알려드리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의 의미 있는 내용의 이야기를 오늘 들으시면 아, 구룡포가 그랬구나를 그렇습니다. 제대로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속깊은 여행 시작합니다. 땅끝에서 시작해 지역의 문화유산과 폐교를 활용한 색다른 공간까지 살펴보는 오늘의 여정.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구룡포로 함께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구룡포의 한 작은 어촌마을인데요. 이 마을에는 우리나라 최동단 땅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포항에 땅끝이 있다니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픽 장소에 왔는데요.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놀랐죠? 네. 땅끝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전라도의 해남? 그렇죠. 네. 거기는 은밀하게는 남쪽 땅끝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남쪽 땅끝만 있는 게 아니라 서쪽 땅끝도 있을 거고 동쪽 땅끝도 있을 거고 또 물론 북쪽 땅끝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동쪽 땅끝이 이곳이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 구룡포하고 호미곶 사이에 이 자그마한 마을에 대한민국 동쪽 땅끝이 있다. 그렇죠. 이야. 이 이제 동해 바다를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동쪽 땅끝일 텐데 네. 호미곶은 또 아니에요. 네. 동쪽 땅끝에서 북쪽 끝이 호미곶으로 되는 거고요. 네. 호미반도의 북쪽 끝이 호미곶이고 이 동쪽 땅끝은 좀 더 동쪽으로 치우친 이곳 구룡포 석병리입니다. 야, 여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룡포에서 호미곶을 지나가실 때 큰 도로 타지 마시고요. 해안도로 멋지게 타고 가는 길에 동쪽 땅끝도 구경하시고 그렇죠. 이야, 여길 기억하시면 구룡포를 조금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동쪽 땅끝도 유명하지만 네. 구룡포에 오면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문화유산이 있어요. 문화유산이요? 이러한 어떤 지형학적인 특징 말고 사람인데 문화유산, 바로 구룡포 해녀 이야기입니다. 해녀? 예. 오. 이번에는 구룡포 해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구룡포는 제주도에 이어 전국적으로 해녀가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나 구룡포에 해녀가 많은 이유는 해수면이 깊지 않고 물질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럼 인류 무형 문화유산 구룡포 해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야,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쪽으로 보실게요. 야, 이제 물질을 딱 끝내고 우리 해녀분께서 해녀? 저 해남입니다. 남자분이세요? 네네. 경북에서 유일한 해남입니다.
진짜 남자. 진짜 남자시네. 예. 아, 경북에서 유일한 해남이신 거예요? 예, 공식적인 해남은 아, 예. 제가 알기로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뭐 무태가 물질을 한다 그러면 해녀로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남이 되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어머니가 해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워낙 이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바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모태 해남인 거지. 네. 아니 궁금해요. 뭐뭐 이렇게 많아요? 구룡파 바다 쪽에는? 지금은 성게철이라 가지고 성게를 많이 잡고요. 예. 뭐 가을쯤 되면 전복이 많아 전복을 잡고요. 이게 계절마다 다릅니다. 매번 똑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어종이 많이 있는 어종이 다르거든요. 밖에서 보면 네. 똑같은 늘 바다지만 바다 속은 계절마다 다르다. 네, 완전 다르죠. 그러면 지금 경력은 정확하게 얼마나 된 거예요?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 뭐 프리다이빙, 뭐 스쿠버 이런 거 한 것까지 하면 한 7, 8년 정도. 이야, 그렇구나. 네. 사실 이 지역의 해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호미반도 이곳 구룡포에서는 해녀 문화가 제주도 다음으로 우리가 많을 만큼 이곳에서는 정말 어떤 살려야 될 그런 해양 문화로 하나로 보는 거죠. 이야, 아니 오늘 진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야. 저도 진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인터뷰에 보러 처음이죠.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바다에서 갓 잡은 성게를 열심히 손질하고 있는데요. 바다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제철 맞은 맛 좋은 성게. 올여름 보양식으로 픽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구룡포의 바다처럼 넓고 다양한 정보들이 가득한 지식창고. 이번에는 지혜의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 볼까요? 자, 구룡포에서 저의 픽 첫 번째는요. 구룡포 앞바다를 품고 있는 바로 이곳 구룡포 도서관입니다. 외관부터 벌써 뭔가 네. 색다르지요? 아, 저는 예. 영석 씨가 평소에 책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도서관을 픽을 하셨네. 책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구룡포에 네. 오시면 책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네. 왜냐면은요 네.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도서관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여행을 할 적에는 늘 먹고 걷고 중간에 쉼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멋진 곳에서 차 한잔하는 것도 좋지만 그곳의 정체성을 느껴가면서 책 한 권 보는 여행. 그것이 진정한 여행의 맛이 아닌가. 정보도 없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행지에 정보도 없고. 맞습니다. 예. 사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폐교들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굉장히 올바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의 문화 거점이 되는 거잖아요. 학교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때 이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낸 학교니까 결국은 마을 중심에 있는 것이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거점적인 어떤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된다는 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룡포의 시간들과 구룡포의 향토적인 역사적인 순간들을 담고 있는 이 도서관. 포항 시민만이 아니고요. 관광객분들 오시면 깜짝 놀랄 것들이 많거든요. 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난 2021년에 정식 개관한 구룡포 도서관.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구룡포에 위치한 만큼 특히 여행과 바다를 주제로 한 자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디 올여름에 읽으면 좋을 책 한번 픽해볼까요? 야, 이게 말이죠. 바다를 배경으로 책을 읽는다. 그것이 도서관이다. 이거 구룡포에만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만큼 힐링의 장소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여행이라고 하면 뭐 먹는 거 볼거리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좀 책을 찾고 도서관에 오니까 좀 더 뭔가 풍부해지는 좀 교양 있는 그런 여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아유 책 냄새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권씩 골라봤는데 어떤 책을 고르셨는지요? 저는 이 책을 골랐는데요. 네. 예, 포항의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이곳 구룡포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포항의 곳곳에 숨은 어떤 그런 자료들이 되어서 한번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포항을 알고 싶으면은 이 책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함이 많이 낙심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 그렇죠. 메밀꽃 필 무렵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다 알죠. 이곳을 택한 이유 제 픽으로 공개합니다. 호미곶 해맞이 광장 일대에 조성된 메밀꽃밭. 마치 소금을 흩뿌린 듯 새하얀 메밀꽃들이 파도처럼 바람에 일렁이는데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오면 더없이 좋을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제가 선택한 구룡포의 마지막 픽
바로 오. 이장소입니다. 멋집니다. 예, 5, 6월 구령포에 눈이 내렸어요. 아, 소금을 뿌린 듯이 예. 숨이 멎을 지경입니다. 이효석 작가 메밀꽃 필 무렵의 한 구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 소설에서 밤중에 70리가 산중에 멋지게 폈다면 메밀꽃이 이곳에서는 달빛에. 바다를 품은 메밀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폈습니다. 네, 바다에서 또 이런 문학적인 풍경을 볼 수 네. 있어서 그것 또한 호미반도의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곳이요 단순히 딱 이때에만 멋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5월에서 7월까지 이렇게 메밀꽃이 아름답게 피고요. 3월에서 예. 5월 봄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유채꽃이 또 아하. 노랗게 피어서 예. 많은 관광객들을 사진을 찍게 만드는 그렇군요. 기념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농가 소득에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맞습니다. 예. 야 아름답지요. 좋습니다. 제가 선택받기 괜찮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문학적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구룡포를 저희가 속 깊게 훑어봤는데요. 예.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구룡포? 구룡포는 정말 역사, 관광에 뭐라도 뭐 빠지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했는데. 뭐 지금 현재 어떤 젊은 친구들이 찾기에도 네.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있는 정말 다채로운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볼 게 많고요. 또 오면 또 올수록 생겨나는 것이 많은 바로 이곳 구룡포. 여러분들 구룡포의 매력을 충분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속 깊은 여행 성공한 것 같아요. 오늘 픽은 영석 씨 픽이 더 좋았던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다음 주는 기대해 예.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픽? 픽! 속속들이 살펴보고 속 깊게 만나보는 우리 지역 여행 정보. 속 깊은 여행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요. 모두 픽할 준비하고 꼭 다시 만나요.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색적이고 신명나고 감성적인 취미생활, 고물가 시대 저렴하고 슬기롭게 취미부자 되는 방법,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만나볼 이색 취미는 오, 이 소리는 절로 사랑에 빠질 것만 같은 이 감미로운 클래식 기타 선율. 잘 찾아오셨네요. 이곳이 돈 안 드리고 취미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동네 예체능 룰렛 돌려 콕 찍어 알아보고 싶은 첫 번째 취미는 바로 클래식 기타입니다. 위풍당당하게 입장하는 우리의 기타 선수들. 폼 제대로 잡고 숙제 검사 받아보는데요. 연습 많이 하셨죠? 취미로 배우러 오신 분들이고 이제 이곳저곳 기타를 배우시다가 넘어온 분들도 계시고 여기 와서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와서 클래식 기타라는 악기를 배우고 계십니다. 클래식 곡뿐만 아니고 뭐 요즘 곡들도 이제 클래식 기타로 연주곡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자, 슈베르트 밤과 꿈 합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많이 해오셨죠? 네. 네. 지금 혼자 나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고 책을 보면은 오선을 보고 똑바로 짚을 수가 있어서 좋아요. 활력소가 넘치죠. 나이 들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을 따름이죠. 기타 줄이 손에 닿는 순간 삶의 보람과 활력까지 연주해 주니 와, 이 취미 매력 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틀려버리셨네. 잘하셨어요. 긴장해서 지금. 잘하셨어. 네,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예술가를 매칭해주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언제나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요즘은 인문학과 그리고 예술 장르 간 융합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인형이라는 오브제를 활용해서 연극으로 표현하는 인형극뿐만 아니라 글과 그림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의 동화책은 내가 만들어준다 라는 이야기 마술사 동호회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가 참 좋다. 감미로운 클래식 기타 선율로 이색 취미를 조율해보는 건 어떨까요? 클래식 기타 연주! 이곳에서 함께해요! 또 다른 이색 취미 부자를 찾아간 곳. 펜으로 뭘 그리고 있나요? 이 캐릭터의 이름은 뿌기입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토끼입니다. 태블릿으로 캐릭터 그리기? 이번 이색 취미 부자 룰렛의 선택은? 아, 최근 핫한 이모티콘 그리기군요. 친구들과의 채팅창에서 나만의 귀여운 이모티콘을 날려보는 상상 해보셨나요? 근데 그림을 못 그려 걱정이라고요? 초보자라고 망설이지 마세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고요. 삼천생활문화센터에서는 전주문화재단의 그 그린 르네상스 프로젝트 아르코 예술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전주의 내가 생각하는 전주의 생태 환경의 이슈들을 가지고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또 이모티콘 작가가 목표이신 분들은 플랫폼에 제안할 수 있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전공도 하지 않았고 그림도 전혀 그리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모티콘 수업을 배웠고 저만 유일하게 예술을 안 했던 사람이 예술을 하게 돼서 또 강의도 해봐라 하고 믿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강의에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다가 줄이면은 사실 픽셀이 깨지지 않고 그림이 이제 예쁘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작게 해서 작업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모티콘에 관심도 있었고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과 채팅 같은 걸 하면서 이런 이모티콘이 있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업을 좀 찾고 싶다. 이 수업 당일에 저 후배가 제가 제 얘기 듣고 추천해줘가지고 그날 오게 됐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꾸준히 조금 캐릭터 개발해서 가장 큰 목표는 카카오톡 그 이모티콘 작가가 한번 돼보는 게 꿈이에요. 즐거운 취미생활. 오는 10월에는 전시회도 열고 이모티콘 작가에도 도전할 수 있다니 나중에 유명해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하나 더. 나만의 이모티콘 제작 수업은 모두 공짜라는 점. 아, 끌린다 끌려. 삼천생활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동물의 숲이란 프로그램입니다. 동물의 숲은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에 대해 알아보고 영화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생활문화센터를 탈출하라는 센터에 있는 QR코드를 찾아 영상을 보고 문제를 풀어 전 재료를 획득해 나만의 전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성인문해 프로그램입니다. 평생 일과 자식 키우느라 한글을 못 배우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한글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분들 취미로 즐겁게 공부하러 여기 삼천생활문화센터로 오시면 되세요. 이모티콘 만들기 이색 취미 배워보세요. 우리 동네 예체능 이번엔 흥겨운 장단 소리에 이끌려 갔는데요. 무슨 소린가요? 무슨 소리긴요? 천둥 소리지요. 우리는 장둥 소리예요. 이색 취미 부자 흥겨운 우리 장단을 배우는 풍물놀이입니다. 예쁜이라고 했었네 진짜. 장화 신고 왔어요. 장화 신고 왔어? 너 여기저기서 불러주면 거기 가서 신나게 놀고 스트레스 풀고 우리 천둥이 화이팅 아닌가? 그렇죠. 저희 천둥소리 동아리는 인우생활문화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20년 동안 배우면서 공연도 하고 봉사도 많이 다니고 저희들이 웃자고 하는 소리로 요양병원도 같이 가자고 저희들이 누구 하나 센터 줘서 같이 갑시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활동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할 거고요. 이렇게 이쁜 얼굴들을 우리가 보려고 왔잖아요.
열심히 너무 좋죠. 오랜 세월 함께해서 박자가 척척 맞는데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스트레스가 일단 풀리고요. 그리고 언니들을 갖다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노는 게 너무 좋아요. 장구 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래서 매일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징치고 지 마음대로 놀고 수다 떨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풀려서 싸운 거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자기야 밥 먹어 그렇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 한 방에 날리는 풍물놀이. 저희가 작년에 그 오디오북 제작 과정 을 진행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오디오북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쉽게 책에 내가 좋아하는 문구라던가 아니면 만들어보고 싶은 글귀를 적어서 자기 목소리로 직접 남기는 오디오북 제작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요새 또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누구네 N차 전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집에서는 잘 안 쓰지만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의 책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직접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옵니다. 저희는 여기만 오면 행복해서 옵니다. 언니들과 수다 떨러 옵니다. 우리 집 재밌어요. 놀러 오세요. 신명나는 풍물놀이 취미로 나가야. 이모티콘을 그리고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고 신명난 풍물 배우기. 다양하고 이색적인 취미를 배우는 슬기로운 취미 부자 생활. 어렵지 않네요.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 동네 예체능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취미를 찾으시나요? 취미 부자. 어렵지 않아요. 취미를 즐기는 공간. 자주 주세요.